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옛날에 마치 무슨 옛날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화라, 뭐 전설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온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오늘 이 성경에는 보면 부패했다는 말이 크도에서 나오지요. 또 다른 성경에는 회개하였더라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그야말로 썩어서 부패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그 수천 년 전 언제인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때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 세상이 이랬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그 옛날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거울 삼아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가 지금 그 당시의 그 모습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오랜 세월 중에 있었던 이 말씀대로 그때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악의 길로, 부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눈을 떴는데 우리 정사관님께서 그새 먼저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 세상이 워낙 죄로 가냥하니까 그냥 온갖 그 동성애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 그런 것도 있었더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인생의 죄악이 있었더라 하는 기록을 우리가 그냥 보고 듣는 것인데 지금은 온 세상이 다 그런 것도 가득 들어차 있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이런 세상의 죄악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나.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그 타겟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물건인 것 같아요. 동성애에 관한 그 무지개 빛깔로 만들어서 이 인생의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그 제목 자체도 프라이드예요. 그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것으로 그냥 케이크도 만들어 먹고 장식도 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저는 그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온갖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졌다. 온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여졌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 어떡하다가 이건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고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때에나 일어났던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동네에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됐냐는 거죠. 그 물건을 받아오면서 사실은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프라이드, 이 세상의 프라이드,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어쩔 수 없는 세상. 아니 제가 무슨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받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물건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는 구세군 사관인데 이 구세군 사관조차도 이 세상의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도대체 몇 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통탄스러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부패하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들어도 어느 정도 병이 들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뭐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그저 암이 조금 있으면 그냥 그걸 잘라낼 수도 있고 미리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도무지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술하면 낫겠거니 하고 아유 배를 잘랐는데 보니까 그 속에 암으로 가득하게 찼어요. 그럼 그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내가 치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봤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기로 하셨다. 심판하기로 하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다시 내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생명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available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다시 노아에게 생명길을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서 주님이 방주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끝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방주에 참 신기하죠. 이 노아가 가서 이 짐승들을 갖다가 다 찾아가지고 노아가 잡아가지고 방주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호랑이도 한 쌍, 사자도 한 쌍, 코끼리도 한 쌍, 기린도 한 쌍, 새들도 한 쌍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아오고 걸어오고 다 와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명길, 이 방주 안으로, 혼인잔치 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도 오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이 동물들이 방주로 나오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말을 듣고 이 구원의 길로 생명을 얻는 길로 이 방주를 향하여 다가오는데 너희는 왜 오지 않느냐? 왜 죄악의 길로 계속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꼭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아버지의 집,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셔서 이 노아에게 노아야 이렇게 지어야 한다, 방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주의 길이는 얼마요, 너비는 얼마요, 높이는 얼마요, 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잘 짓는다고 하는데, 특별히 세계에서 집을 제일 잘 짓는데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여튼 한국의 이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나라에 온갖 건물들을 다 짓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봤더니 뭐 한국의 인천에서 짓는 아파트가, 아니 세상에 이제 몇 달이 있으면 다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아 그게 그냥 뭐 왕창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 지하에 그 파킹을 하는 주차장이 그냥 무너졌다니, 세상에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진짜 이 세상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가만히 손대지 않아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죄악으로 인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실 때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릴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방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다, 오직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인생들이 어리석기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세상, 이 에덴 같은 세상, 정말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계획이 다 부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냥 볼 수 없는 너무나 너무나 썩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을 예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폐기한 세상, 부패져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길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무너지고 썩어지고 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미래를 두고 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인생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예비하시는 날,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우리의 새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